가나안 족속과 열두 지파 이스라엘은 어떻게 달랐을까? 많은 부분이 달랐죠. 가나안에는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하고 아름다운 난공불락의 성들이 요새처럼 몇백 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동식 텐트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는 청동기와 철기의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거는 아예 없었습니다. 비교 불가능한 그런 가나안과 이스라엘.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교육, 기술, 문화, 종교. 신명기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동화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영원한 문명의 법칙이죠. 동화가 되라는 거.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과 동화되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보다 더 위대한 민족의 명령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 그들의 팔로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20번 이상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은 아프리카는 이 서구에 비해서 한 100년 이상 뒤진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야, 이 차이를 뭘로 메꾸지? 그런 생각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아프리카를 살리고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서구 사람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프랑스 사람이 들어가서 그곳에 살면 프랑스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 음식을 할 겁니다. 프랑스 말을 하고 프랑스 홈스쿨링을 하고 학교를 열 거예요. 프랑스만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금방 차이가 없을 겁니다. 프랑스 마을이 되는 거죠. 한국 가면 독일 마을이 있듯이 말이죠. 그 생각을 구현한 게 식민지입니다. 그러나 그 식민지를 통해서 그들은 동화되지 못했어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식민지를 이루려고 온 사람들을 섬기고 시종드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왜 아프리카에다가 유럽을 옮겨놓아야 하죠? 아프리카의 도시마다 비벌리 힐즈를 조성하는 게 아프리카 개발의 최종 목표라면 끔찍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낙천적이에요. 그 낙천적인 사람들이 문명화돼서 우울증을 염려하게 되는 것? 저는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목사님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냥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려는 것뿐이에요.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데요? 누가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저희는 19세기 후반 조선을 찾았던 서양 선교사들의 그 선교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계몽해야 돼, 아니 서구의 문화를 가르쳐야 돼. 그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의 백성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서구의 옷과 멋진 안경과 그들이 가진 타자기와 그리고 미제 깡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어 배우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선망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던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은 자기 문화를 인식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조선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말을 배웠습니다. 평안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를 배웠습니다.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조선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조선 사람 되려는 거 아니었습니다. 참된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는 거였어요. 그들은 조선의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하인으로 부려먹지 않았어요. 영어 못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무지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깔아보면서 이거 배워, 이거 이렇게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무지렁이 같은 그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지만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고 정성스럽게 주인처럼 섬겨주었습니다. 조선의 교회를 독립하도록 도왔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지만 목적은 오직 하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정의에다가 완벽하지 않은 번역이지만 우리말 언문으로 복음을, 쪽복음을 옮겨서
조선의 가슴에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심으려 했던 그들, 복음이란 우리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식입니다. 그 의식의 혁명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의식을 삼으라, 그것이 문화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이 세상 속에서 부족한 것들을 충분히 보충하고 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부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들의 그 허연지기를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외칩니다. 동화되지 말아라. 가나안을 따라잡으려고 그들과 동화되지 말아라. 두로와 시돈의 불을 동경하지 말아라. 레바논의 백향목을 탐내지 말아라. 모압의 시장을, 블레셋의 철기를 연모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여,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그들의 우상을 너희들의 아이돌로 삼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의 뿌리가 되신다. 그것으로 너희의 세계관을 삼고 그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의식을 삼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내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을 떼어놓았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성경에서만 쓰는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떼어놓으시기를 바라요. 너희는 당당하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너희는 광야에서도 당당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당당한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불안을 버리십시오. 동화되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음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패러다임 크리에이터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의 문화를 동경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들과 동화되기 위해 사는 사람은 끝없는 세상의 팔로워에 불과한 것입니다.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너희들을 내가 훈련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가슴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 19세기 말 조선의 하늘을 열었던 바로 그 사람들의 그 헌신처럼, 그 정신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오면 3-4대 넘어가기가 힘들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0대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묶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앞서 달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